아니라 변장 방송을 했네. 아니 이거 원래 이거 뭐지? 아니 안 씻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전부터 그런 글이 많았어. 유튜브에도 그렇고 그 걸프님 그 화장한 거 보고 싶다는 게 많아가지고 야, 그 진짜 그냥 내 자연 본연의 모습으로 왔어. 근데 나 근데 그 엄청 큰 차이 난다. 그 살 조금 아파 보이는? 별풍선 22개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아빠 보이지 오늘? 아, 근데 그냥 여기서 그냥 입술이랑 다 크면 지금 똑같긴 해. 근데 평소에도 이렇게 다녀가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해서 좀 변신하는 거 보실게요, 여러분. 나도 좀 부끄러워. 내가 5년 방송하면서 이렇게 개스물로 키는 게 처음이어가지고. 아, 세수 안 해서 닦는 거 아니야? 이게 약간 제로 모공 패드라고 해가지고 모공이 줄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유재석 씨가 이거 광고하길래 아 이거 믿고 살 수 있지 해가지고 이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? 잔염물 닦는 걸로 이거 쓰고 있고요. 그리고 로션도 이것도 이거는 근데 쿠팡에서 샀어. 잘 뭔지 모르겠어. 그 수분크림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사고 그냥 남는 걸 손등도 발라주고 이거는 아이레놀 S라고 해가지고 이건 유명할걸? 이거는 다크서클을 좀 커버해주는? 나도 이거 인스타 광고 보고 샀는데 잘 가려주더라고. 구독 감사합니다. 이렇게 다크서클도 살짝 톡톡톡톡톡톡톡톡. 난 다크만 가려도 사람이 좀 괜찮아지거든? 이것도 색깔이 두 가지가 있던데 약간 연두색이랑 진한 게 있는데 진한 게 좀 더 잘 가려주는 걸로 알고 있어. 이거 그냥 막 광고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써보고 괜찮은 거 계속 쓰고 있는 거라 사실 여기서 입술만 바르면 그냥 원래 나긴 해. 원래 나긴 한데 이제 여기서 오늘은 조금 더 가서 완전 메이크업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해서 좀 살아났다. 이거 옛날에 눈썹 문신을 한 적이 있거든? 그때 분명히 내가 얘기했어. 이거 혹시 빨갛게 빠지거나 그러진 않죠? 하니까 절대 아니래. 아 근데 웬걸? 이것도 10년이 지나니까 빨갛게 빠지네. 10년은 안 됐나? 실제로 보면 빨간 느낌보다는 약간 갈색 느낌이 나긴 하는데 자 이제 여기서 이걸 한번 꾹 찍은 다음에 아 나 이거 좋더라. 나 원래 쿠션 정착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유튜브 분들이 많이 추천해가지고 샀거든?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손등에다 두드려서 양을 조절한다는데 나는 손 씻기가 싫어가지고 얼굴에다 두드려가지고 양을 조절합니다. 넓은 면적에다가 미리 두드려놓고 남은 잔여물로 사실 생방 요즘에는 피부 화장은 잘 안 하고 방송을 하긴 하는데 오늘은 다 해볼게요. 이거 괜찮더라. 팩트 약간 살짝 시원한 느낌도 나고 무엇보다 엄청 잘 발려. 얇게 근데 이거 많이 안 찍어야 돼. 이거 나 처음에 한번 찍고 그대로 안 찍은 거 알지? 그냥 퍼프에 있는 걸로 계속 펴보는 느낌. 편집자님이 대충 찾아서 올려주세요. 옆에다 옆에 이렇게 올려주세요. 이렇게 보여주고 찾아서 갑자기 좀 생기가 생겼다. 이제는 다음 차 눈썹. 약간 그 눈썹 문신 지워진 부분만 살짝 좀 더 길게 끝. 눈썹 끝 부분에 좀 채워주는 느낌. 이거 쉬물이야. 어떻게 알았어? 이거 쉬물이야. 눈썹 그리는 건데 눈썹을 진짜 안 그려가지고 나 이거 지금 한 10년째 쓰고 있는 거야. 길이가 원래라면 한 이만큼인데 지금 10년 동안 이만큼밖에 안 썼어. 언니 눈썹 완성형이야. 이제는 뷰러. 이렇게 눈썹 찝어주고 라인을 살짝 그려볼까? 원래 라인은 잘 안 그리긴 하는데 윗라인은 잘 안 그리는데 오늘은 위에 라인까지 살짝. 내 눈이 뭔가 되게 잘 번져. 그냥 엄청 얇게 선만 닦게요, 여러분. 됐다. 얇게 선만 그리고. 그리고 나는 눈꼬리가 좀 올라간 편이어가지고 좀 내리고 싶어서 여기 밑에를 살짝 채워줍니다, 이렇게. 됐다. 마지막 입술을 발라주시면 이거 틴트는 페리페라의 예쁜 뽀짝? 원래 쓰던 틴트가 단종돼가지고 아직 틴트는 정착을 못했어.
자 이제 여기서 이제 뭔가 부족한 것 같으면은 이것저것 추가를 해주는 거지. 갑자기 이런 턱 깎는 것도 등장하고 이렇게 턱도 깎아주고 그리고 이마도 됐고 나의 그 필수품이 있긴 해. 그건 진짜 많이 썼지. 이렇게 화장품이 다를 때까지 쓰는 적이 잘 없는데 이거는 이렇게 뒤에를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가려줄 수 있는 아 나 너무 빨리 하려다가 너무 많이 이거 약간 그냥 헤어라인 커버하는 거야. 이거 원래 이름이 헤어 섀도우예요. 헤어 섀도우. 바람이 휙휙 불어도 이런데 빈대가 티만 너무 부끄러우니까 이렇게 톡톡톡톡톡톡톡 두드려가지고 이게 안 묻냐? 이렇게 살짝 가려주면은. 그리고 내가 지금 거울 보고 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생각처럼 안 되는데 약간 이런 아이템 있다 정도로만 하시면 될 것 같네요. 짜잔. 그리고 안 한 게 있네. 우리 속눈썹을 안 했네. 근데 나는 이것도 좀 많이 안 해. 그냥 엄청 끝에만 살짝 그냥 길이만 살짝. 이렇게 메이크업이 완성됐는데 머리도 한번 빗어주고 자 이렇게 메이크업이 완성됐는데 이거랑 방송 켰을 때랑 비교하면 완전 다를걸? 아니라 변장 방송을 했네.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몰랐어. 앞으로 화장해야겠다고 많이 느껴. 유방하고 싶을 때 생얼로 아픈 척하면 다 속겠네요. 아 다음에 그 앞 막 좀 휘방하고 싶으면은 생얼로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나를 보내도록. 끝. 눈 진짜 많이 번졌다. 어디 자르 어디? 아니 걔리 똑같으니까 제일 이상하게 나온 거 캡처해가지고 아 이거 진짜 잘못했다. 이거 별 차이 안 나니까 걔는 제일 엄청 이상하게 눈도 제대로 안 뜬 거. 여러분 저렇게 심하지 않았어. 화장 전이 캡처가 악의적이어서 그렇지 생얼 이쁘신 힘 까고 화장할 수 있는 방송 몇이나 했을까. 아 그냥 몸 차이가 그닥 안 나서 그렇겠대. 이 사람도 그렇겠다는데 코코 뭐야? 나 코코 밟을 뻔했어. 코코 아 머릿속에